여왕이 집에 있으면 온 집안에 냄새나고 안 된다고 했어. 엄청 귀여운데 빨간색 금붕어. 귀엽다고 다 사? 인형도 아니고 그 살아있는 거를? 너무해요. 갈래는 실제로 어항 갖고 있는데. 어머머머 얘 좀 봐. 갈래는 뭐 갖고 싶으면 아빠가 다 사준대요. 다 아쿠아리움도 있대요 집에. 아쿠아리움은 무슨. 아이쿠 리오나, 내 엄마 기격해. 너희 누나 좀 말려봐라. 저는 아쿠아리움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조그만 어항만 있으면 되는 건데. 생명 키우는 게 얼마나 책임감 있어야 되는 줄 알아? 너 방 봐라 방. 제 방이요? 깨끗한데요. 저게다 뭐야, 다 으질러놓고. 돼지우리지 돼지우리. 응? 저렇게 방 정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금붕어를 키워. 너 리온이나 키워 리온이나. 깨끗해. 뿡뿡뿡뿡뿡뿡. 아유 아유 머리야. 너무해. 향 좋아. 기분이 우울한데 젤리나 먹어야겠다. 상어 젤리 슝. 오! 아, 누나 나도 젤리 줘. 젤리 누나. 물고기 젤리 귀엽다. 깨깨깨. 귀엽지? 금붕어 키우고 싶은데. 왕 맛있다. 깨깨깨. 그럼 키워. 젤리 물고기. 젤리 물고기. 젤리 물고기. 뭐? 물고기 젤리? 어항에다 물고기 젤리 넣으면 물고기잖아. 뿡뿡. 어항 물고기 젤리? 야 어려운. 너 진짜 천재다. 뿅뿅. 재미있게라 뿡뿡. 짠. 근데 어항을 어떻게 젤리를 만드나? 어떻게 만드냐면, 재료는 뭐냐면 이거 봐. 젤라틴 분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렇게 밑에 깔아줄 석기시대나 초코 스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물고기 젤리들이 있어야 되고, 또 다이소에서 산 어항 있어야 돼. 젤라틴 분말을 100g을 계량해주고, 뜨거운 물을 한 200ml를 채우고, 젤라틴 가루를 반반 나눠줄 거예요. 그런 다음 200ml를 100ml씩 나눠서 불려줍니다. 좀 섞어줄게요. 젤라틴 뜨거운 물 섞어서, 지금 뜨거우니까 손 안 데이게 조심조심. 400ml의 물을 더 받아왔는데 뜨거운 물 아니고요. 이거를 반반씩 조금씩 부어줄 거예요. 다는 안 붓고 요 정도만. 요 정도만. 왜냐면 이게 이제 전자레인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넘쳐 흐를까봐. 자, 컵부터 전자레인지에 넣어볼게요. 전자레인지 돌려줄 건데 조금씩 상태 봐가면서 열었다가 다시 돌려주고 그래야 돼. 왜냐하면 안 그러면 얘가 거품이 엄청 생기면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이때다! 아직 괜찮군. 이제 다시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10초마다 한 번씩 확인해줍니다. 이렇게 50초를 5번씩 열었다 닫았다 해주시면 돼요. 짜란! 전자레인지에 다 돌렸으면 나머지 250ml가 남았거든요? 요거를 또 반반 해줄 거예요. 여기에 식용색소를 섞어줄 거예요. 청록색 식용색소를 한 방울, 한 방울 섞어줍니다. 오, 색깔 바뀐다. 우와! 아, 빼먹은 게 여기다가 설탕 넣어줘야 되는데, 설탕을 넣어주셔도 되고 저는 스테비아로 단맛을 내볼게요. 한 스푼, 두 스푼만. 섞어줍니다. 이 상태로 조금만 식혀줄게요. 너무 뜨거워서 이 석기시대 겉에 있는 초코가 다 녹을 것 같아요. 이제 약간 미지근한 상태가 됐는데 이 상태로 만들 거예요. 초코 스톤 이게 있어요 저희 집에. 맛있겠지? 빨간색. 진짜 돌같이 생겼다. 검은 것도 있어. 이거를 어항에다가 부어줄 거예요. 짠. 이제 젤리를 부어줄게요. 오, 우와, 진짜 돌 같아. 나머지 친구도 살짝 부어주면. 이 정도까지만 일단 부어주고. 우와. 이 상태로 바로 냉장고로 고고. A few moments later. 짜잔! 한 시간 뒤에 이렇게 굳혀졌어요. 자세히 봐봐요. 우와.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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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굳혀진 상태여서 이 상태로 물고기 젤리를 넣어줍니다. 오, 물고기 봐. 엄청 영롱해. 니모 너무 맛있겠다. 우와. 젤리를 벽에다가 붙이고, 그 다음에는 요 젤리 붙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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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요것도 붙어라 붙어라 붙어라.
왜냐면 고기들은 일렬로 따라가잖아요. 따라핑? 아, 자꾸 근데 쓰러진다. 돌로 한번 막아봐야겠다. 이 뒤에를 돌로 안 쓰러지게 막아볼게요. 오, 이제 안 쓰러진다. 이렇게 지지대 해주고. 와, 재밌어. 근데 물의 성놀이 하는 것 같아. 그런 다음 요 상어가 따라오게 할 거예요. 빨간 상어, 파랑 상어를 사용할 건데. 파란 상어가 따라옵니다. 빨간 상어가 따라옵니다. 오, 상어 멋지다. 상어 뒤에도 돌을 넣어버려. 됐고, 이제 요걸로 뭘 만들 거냐면 산호초를 만들 거예요. 산호초 모양을 요걸로 만들어줄 건데. 우와, 오, 멋있겠다. 일단 마셔보면 엄청 시큼하고 맛있거든요? 이거는 이거 하나만 먹어도 돼. 고마워, 뿜뿜. 요 모양이랑 요 모양을 이렇게 반절을 딱 나눠주잖아요? 그럼 산호초가 돼요. 산호초 완성! 요 상태로 요렇게 세워줄 거예요. 산호초 어떠냐? 멋지지? 봐봐요, 이렇게 벽에 산호초 해주면 멋있죠? 진짜 재밌다. 그 다음에 실제 옥토퍼스니까 옥토퍼스도 여기다가 딱 해주고. 누나 이거 하나 더 먹어도 돼? 우와, 진짜 바다다, 바다. 중간에 자갈들 또 깔아주고. 오, 멋있어. 근데 자갈도 있으니까 헤엄치는 우리 니모랑 물고기들, 그리고 상어, 옥토퍼스, 산호초까지 완성해줬으면 젤리물을 한 번 더 만들어줬는데 이 위에다가 부어주면 오, 채워진다, 채워진다. 우와, 물고기 다 채워진다. 좀 더 옅게 할 걸 그랬나 봐. 물을 더 부어주겠어. 우와, 어항젤리 완성! 이 상태로 굳혀줄게요. 어항젤리, 어항 뿜뿜. 짜잔! 우와, 다 만들었다! 우와, 뭔가 색깔을 좀 더 밑에 연하게 했으면은 영롱한 색깔이 됐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워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게 되신다면 옅게 식용색소를 조금만 넣어서 사용하세요. 이제 먹어보면 어? 엄마다! 이제 가을 되려나 보다. 바람이 선선하네. 뭐야? 오셨어요? 뿜뿜! 어머머, 이게 뭐야? 물고기 사지 말래니까 용돈으로 사버렸어? 엄마, 이거 물고기 아니에요! 흉, 이거 젤리예요! 어머머머머머머머! 속았죠! 아, 깜빡 속았네. 어머, 이런 게 있어. 세상에, 이런 게 젤리야? 신기하네. 네, 엄마 신기하죠? 이 안에 물고기 젤리들이 가득 있어요. 본격적으로 먹어보면 젤리예요, 그냥 젤리. 물을 먹는 기분이 나는 거. 오, 돌려서 이렇게 푸면 이야, 우와, 우와, 푸딩 같아. 완전 젤리, 젤리, 그냥 푸딩 젤리. 우와, 니모를 먹어보면 나와줄래? 물고기를 잡아봅니다. 우, 월척이요. 먹어볼게요. 키키키키오 미키. 아, 재밌어. 나는 엄마 젤리 먹어야겠다. 엄마 젤리. 엄마 젤리? 이거 엄마 젤리예요. 상어. 엄마 상어 뚜루루 뚜루. 오, 이 물고기. 우와, 엄마 한 입 드셔보실래요? 아유, 난 괜찮아. 엄마는 신기한 게 저렇게 안 먹는데 뱃살이 나온다, 뿜뿜. 뭐? 아, 참 진짜. 엄마 오늘부터 다이어트 한다. 엄마 저번 주부터 계속 다이어트 하신다 하셨잖아요, 캐캐캐. 근데 족발도 드시고 치킨도 드셨잖아요, 뿜뿜. 엄마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니까 저녁은 샐러드야. 야채 많이 먹어야지. 안 돼!